식물의 관점 8. 꽃의 성생활 2. 꽃의 번식 전략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관통하는 원리는 하나입니다. 타가 수분이 정답이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자가 수분이라도 할 것. 부가 조항도 있습니다. 심지어 클론이라도 만들 것. 즉 다른 꽃과 유전자를 섞는 게 최선이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자신의 암술과 수술을 이용해서 씨앗을 만들거나 심지어 자신의 줄기나 뿌리 등을 이용해서 자신과 완전히 동일한 클론이라도 만들라는 거죠. 식물에게는 플랜 B뿐만 아니라 플랜 C까지 있는 거네요. 먼저 타가수분과 자가수분을 모두 사용하는 양다리 전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달개장풀은 흔히 달개비라고 부르는데 꽃이 하루만 핍니다. 오전에 피었다 오후에 지는 하루살이 꽃이라 영어로도 데이플라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종이 있는데 이름도 재미있습니다. 달개장풀, 좀달개장풀, 애기달개장풀, 큰달개장풀, 왕달개장풀, 곶갈달개장풀 등입니다. 달개비꽃은 중매쟁이 곤충이 찾아오지 않으면 긴 수술 두 개가 암술을 부둥켜 안고 빙글빙글 꼬며 자가수분을 합니다. 이미 여러 번 등장한 제비꽃의 전략도 놀랍습니다. 제비꽃은 봄에 보라색 꽃을 피우지만 수정하지 못하면 여름에 다친 꽃을 또 피웁니다. 이를 폐쇄화라고 하는데 꽃잎이 열리지 않고 다친 상태인 거죠. 색깔도 녹색이라 그림처럼 알아차리기도 힘듭니다. 꽃봉오리를 열지 않고 혼자서 자가수분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꽃잎이 왜 생겼고 어째서 그처럼 다채로운 색을 지녔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를 보게 됩니다. 꽃가루를 매개하는 곤충이나 동물을 유인할 필요가 없을 때는 굳이 다른 색소를 사용할 필요도 없고 꽃잎을 열 필요조차 없는 거죠. 그 모두가 에너지 낭비일 뿐입니다. 그래서 폐쇄화는 녹색이고 꽃잎을 열지 않는 거죠. 식물이 아름다운 꽃잎을 발달시킨 것은 모두가 수분 매개 동물을 위해서였던 겁니다. 타가수분이 정답이고 자가수분이 차선책이라고 했지만 사실 자가수분에도 나름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람이나 동물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보호하는 환경에서 자라는 식물이나 농작물에 많다고 합니다. 특히 농작물의 경우 형질이 똑같은 것을 많이 생산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자가수분이 유리합니다. 벼나 콩 등이 대표적인 예죠. 사실 농작물이나 원예식물 등의 경우에는 자가수분보다 더 선호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몸의 일부로 번식하는 영양번식인데 그 방법도 다양합니다. 가지를 이용한 꺾꽂이나 접붙이기, 뿌리를 이용한 포기 나누기, 딸기처럼 기는 줄기로 번식하기, 감자처럼 덩이 줄기로 번식하기 등입니다. 이 경우 자손은 부모 세대와 완전히 동일한 클론입니다. 종자로 번식하는 것보다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더욱 유리한 거죠. 예전 영상에서 가장 오래 산 나무가 브리슬콘 소나무에 속하는 무드셀라 나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5,000살이 넘는다고 했죠. 가장 무거운 나무는 1,200톤이 넘는 셔먼장군이라는 이름의 자이언트 세쿼이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기록을 아주 가볍게 뛰어넘는 나무가 있는데요. 같은 클론을 가진 걸 모두 하나의 나무로 친다면 말이죠. 사시나무라고 들어보셨죠? 사시나무 떨듯이 라는 표현으로 유명한 나무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온 이유는 다른 나무보다 유독 입자루가 길어서 작은 바람에도 잎이 잘 떨기 때문입니다. 사시나무는 뿌리를 넓게 펼치다가 나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나면 그 지점에서 또 나무 줄기를 땅 위로 뻗어 올립니다. 이것이 앞서 언급한 영양번식의 예 중 포기 나누기 신공입니다. 이런 사시나무 중에 북미 사시나무라는 미국 유타주에 있는 나무는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해서 8만 년 동안 자신을 동일한 상태로 복제했다고 합니다. 수명이 8천 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8만 년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와 함께 유라시아 대륙을 양분했던 시절인 거죠. 이 나무는 8만 년 동안 줄기차게 포기를 나눠 현재 4만 7천 그루의 나무가 43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43헥타르는 약 43만 평인데요. 감이 안 오시죠? 1헥타르는 만 제곱미터, 가로 100미터, 세로 100미터, 대략 축구장보다 조금 큰 면적입니다. 그렇다면 43헥타르는 축구장 50개 정도의 면적에 해당합니다. 그 면적을 일란성 쌍생아보다도 더 유사한 나무들이 채우고 있다는 거죠. 나무의 총 무게는 6,000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몸무게가 1,200톤의 셔먼 장군도 게임이 되지 않는군요. 호프자런의 랩거래는 버드나무의 번식 방법 중 꺾꽂이에 해당하는 방법이 아주 상세히 나옵니다. 호프자런은 버드나무를 식물세계의 라푼젤이라 부르며 강가에서 윤기나는 머리를 드리운 공주님 같은 버드나무와 사랑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버드나무의 놀라운 번식법에 대해서는 그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무가 자라면 아래쪽 가지는 새로 난 위쪽 가지들의 그늘에 가려 아무 소용이 없어져서 한물간 퇴물이 된다. 버드나무는 이렇게 못쓰게 된 가지에 예비 식량을 저장해서 그 가지들을 살찌우고 튼튼하게 한다. 그런 다음 가지 밑동 부분에 수분을 마르게 하면 가지가 깨끗하게 떨어져 강물에 떠내려간다. 물에 실려 흘러가던 가지들 100만 개 중 하나는 강둑에 쓸려 올라가 다른 장소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매년 가지의 10%씩 수십 년 동안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가지 한 개 혹은 두 개 정도가 강 하류 어디엔가 뿌리를 내리고 유전적 도플갱어로 자라날 것이다.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보면 버드나무를 또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무는 아까 사귄 나무와 정확히 같은 나무일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개울가를 산책할 때 버드나무를 유심히 관찰해보세요. 여기저기 있는 버드나무들이 사실 하나의 개체라고 상상하면 어느새 그 친숙한 모습이 조금씩 외계 생명체처럼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사실 봄의 여왕 벚꽃도 대개 꺾꽂이나 접붙이기로 번식합니다. 사실 자연에서 자생하는 벚나무는 꽃피는 시기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상용으로 심는 왕벚나무는 유전적 도플갱어들로 같은 시기에 일제히 피고 집니다. 그래서 봄날에 찬란한 벚꽃놀이가 가능한 거죠. 꽃은 꽃잎이나 꽃받침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꽃이라 부르지만 사실 꽃의 본질은 씨방입니다. 겉시식물은 꽃잎이나 꽃받침뿐 아니라 씨방도 없습니다. 속시식물로 진화하면서 씨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 생긴 구조인 거죠. 이 씨방에서는 겉시식물과는 아주 다른 중복수정이라고 부르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일단 꽃가루가 붙으면 암술머리에서 끈적이는 액체가 분비됩니다. 이 액체가 꽃가루의 단단한 외벽을 녹이면 꽃가루에서 꽃가루관이 길게 뻗어 씨방에 도달합니다. 꽃가루 속에는 두 개의 정액이 있습니다. 이 정액이 씨방 속 난자와 결합하면 씨눈, 즉 배가 되고 또 다른 정액이 극핵이라고 부르는 세포와 결합하면 배젖이 됩니다. 여기서 배젖은 배가 먹고 자랄 수 있는 영양기관입니다. 이처럼 두 개의 과정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해서 중복수정입니다. 이 배와 배젖이 합쳐 씨앗을 만드는 거죠. 게다가 배젖의 경우 유전자가 2배체가 아니라 3배체입니다. 아무래도 유전자가 클수록 덩치도 커져서 씨를 위한 더 많은 양분을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씨방과 꽃받침 등 그 주위 기관은 나중에 과실이 됩니다. 이는 동물을 유인해서 자신의 씨를 널리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꽃, 알면 알수록 정말 놀라운 기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꽃잎의 색입니다. 꽃잎도 원래 잎에서 진화한 것이기 때문에 녹색이었으나 그 목적이 광합성이 아니라 곤충이나 동물을 유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색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나비가 그 종에 따라 다양한 색의 꽃을 좋아한다면 벌은 아예 붉은색을 보지 못해 노란색이나 보라색 계열의 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적색맹인 거죠. 그리고 특이하게 자외선을 볼 수 있어서 벌을 유혹하는 꽃은 대개 자외선을 반사한다고 합니다. 벌들이 빨간 양귀비 꽃에 반응하는 것도 붉은색이 아니라 양귀비가 반사하는 자외선에 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꽃잎이 곤충이 착륙하는 헬리포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꽃의 무늬도 중요합니다. 이 꽃은 광대나물의 꽃인데 무늬 보이시죠? 이처럼 꿀로 안내하는 무늬를 밀표, 영어로 허니가이드 또는 넥탈가이드라고 합니다. 지팔이나 나방같이 꽃 색깔보다 향기에 민감한 곤충들도 많습니다. 특히 나방이나 모기같이 주로 밤에 활동하는 곤충들에게는 아무래도 색보다는 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곤충 중에 가장 먼저 꽃가루를 전달했다고 알려진 딱정벌레도 꽃향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새를 유혹하는 꽃의 경우 대부분 꽃이 크고 두드러진 색을 띠고 있으며 꽃의 구조도 새가 꿀을 빨기 좋도록 발달했다고 합니다. 벌새가 대표적인데 벌새의 놀라운 비행술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동박새가 있습니다. 그림처럼 동백꽃의 꽃가루를 전달하죠. 새는 아니지만 박쥐야말로 꽃가루 바지 종결자입니다. 확인된 것만도 500종이 넘는 식물의 꽃가루를 책임진다고 하네요. 대개 야간에 꽃이 피고 많은 양의 꿀을 생산하며 향긋한 꽃냄새와는 거리가 먼 역하거나 고기 썩은 냄새를 풍기는 식물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역한 냄새로 따지자면 자이언트 라플레시아가 단연 으뜸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꽃이라는 타이틀 보유자이기도 합니다. 꽃의 지름이 최대 1m가 넘기도 하고 지독한 냄새를 풍겨 파리를 유혹합니다. 그 냄새가 시체가 썩는 냄새와 비슷해서 시체꽃 또는 송장화라고 부른다고도 하니 알만합니다. 영화 에일리언에서 퀸 에일리언이 낳은 알이 연상되는 건 저만의 느낌일까요?
지금까지 꽃의 번식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너무도 다양하고 놀라운 식물의 생존 전략에 아마 감탄사가 절로 나왔을 겁니다. 식물은 움직이지 못한다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이처럼 경이롭고 다양한 전략들을 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관심을 갖는 게 힘들지 식물에 한번 꽂히면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빅토리아 수련에 갇힌 소똥구리 신세가 되는 거죠. 특히나 꽃은 오래 자세히 보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